커네리카주 총격난사로 LA 지역의 학교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LAPD 또한 안전한 배움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찰리백 LA 경찰국장은 개학인 1월 7일부터 킨더가든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740명의 경관을 추가 배치시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만 명의 경찰관들이 LA 지역 학교들을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In January, when our children return to school, Los Angeles police officers will be present at least daily at every one of ou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we're opening this up not only to LAUSD, but to our charter schools and private schools, should they so desire. LA 통합교육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로 64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돼 있고 천여 개 정도의 학교가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100% 보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총기류 문제와 관련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은 지난해 2,500여 개의 총기류를 거둬들인 총기류 반납 프로그램이 안전한 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와 LAPD 등은 오는 26일 총기류 반납 프로그램을 또다시 시작해 권총 반납 시 $100 상당의 라이프스 기프트카드, 자동 소총을 반납할 경우 $200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교환하게 됩니다. We must redouble our efforts to get deadly weapons off our streets. I'm here to announce that we're moving our annual gun buyback program to the day after Christmas. LA 통합교육군의 각 학교는 현재 겨울방학에 들어갔으며 1월 7일 개학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